저만 따라하면은 이 레더 PC 서버 F 정도는 그냥 가볍게 탈출할 수 있어요. 그냥 탈출할 수 있습니다, 진짜로. 뭔 빌드를 하지? 테란이네? 자, 그러면은 따라하기만 하면 이기는 플레이. 무슨 빌드 할까? 새바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다크 새바닥. 테란전에서도 새바닥이 잘 통하니까 자, 새바닥 빌드 갑니다. 정석은 스폰방이나 뭐 그런 데서 허구한 날 나오는데 굳이 뭐 여기서 또 강의할 필요 있나요? 자, 방풀도 깨버리는 새바닥이에요. 너무 빨라서 방풀로도 막을 수 없는 새바닥. 약장수 같다뇨. 네? 여러분들, 예? 네? F 내가 탈 F 만들어 드리려고 새바닥이고 다 보여드리는데, 일단 10게이트 가볍게 지어주고, 가장 중요한 거, 다크는 가스가 필요한, 많이 필요한 유닛이에요. 그래서 11가스, 12가스 하면 안 됩니다. 아, 목도 아프네. 서치는 새바닥이니까 서치 안 하는 거예요. 8원이라도 애껴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. 들이. 자, 10게이트, 11가스. 근데 새바닥 할 때 한 가지 안 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. 테란이 빠른 원서치 됐을 때. 자, 가스 3개 넣었죠. 테란이 SCV 서치가 너무 빨리 왔다, 지금 막 왔다 이러면 새바닥 못해요. 새바닥은 이게 테란과 합이 맞아야 돼요. 자, 아드는 숨겨져야 되니까 파일런을 구석에 섬세하게 지어줘야 되고요. 아, 할배가 할배 말투라고? 너무한데? 자, 이게 사이버가 터지면 바로 아둔. 이거 뭐 아둔 짓고 서치 정도 가주면 좋죠. 일꾼은 쉬면 안 됩니다. 서치가 왔죠. 이럴 때 공업 페이크. 나는 무난한 사업드라야 친구야, 뭐 이런 느낌. 그리고 세 번째 팔론도 짓는 거로 보여줘야 돼요. 이래야지 진짜 그냥 사업드라 같은 무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리고 SCV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르지만 살짝만 더 늦을게 다크. 자, 페이크 줬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. 자, 지었죠. 미안해요, 그냥 내가 막 지었어. 내가 막 지었어요, 미안해요. 드라군은 더 많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저
정면으로 빠른 러쉬가 왔을 때도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다크기 때문에 다크로 다 막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크를 찍은 다음에는 로보를 지어주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정면으로 막혔을 때 다크 드랍을 갈 수도 있고, 그냥 벌처 마이너스 때 옵저버가 빨라서 대처도 되고요. 자, 벌처 봤죠? 이거는 마인이네. 맞춤 당했네요, 내가. 맞춤 당했어요. 이네. 아직 게임이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. 조급해서 무리하면은 게임 지는 거예요. 불리하지 않아요, 게임. 벌쳤는데 1다크 찍고 넥 찍었고 뭐 아마 잘 돌아가고 이미 게임 이겨있어요. 여러분 좀 흔들렸다고 그것도 막 성경구 또 키키키 할텐데 게임 이겨있는 거예요 지금. 질 수가 없어요 지금. 벌처 한번 난입됐다고 뭐 강일합시고 뭐 지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냥 이겨있는 거예요. 벌처를 다 꼬랐을 때 게임 이겨있어요 제가. 봐봐요, 테란 초조해서 이렇게 막 들어올라고 하죠. 앞마당도 없고 그런 거죠. 그리고 상대가 빠른 투팩 벌처로 이득을 못 받고 유닛을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4질러 셔틀이랑 같이 가면 바로 지지 나와요. 가는 도중에 여유있게 이제 아비터도 데크 타주고 혹시 모를 보험으로. 지었네. 자, 가보자고요.
야, 잘 먹는데? 스토크 가을 하트님,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. 아니, 당황할 껀덕지도 제가 안 줬는데요. 방금 거는 그냥 쇼맨십? 그렇게 느껴주세요. 쇼맨십 정도로. 시청자 여러분들이 동요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. 안정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설마 송병구 F에서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. 그럴 일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 강의 방송이니까 하는 말인데 저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자주 빼먹는 실수 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. 진짜 업그레이드 안 된 거 보면은 빡돕니다. 맨날 진짜 빡쳐요.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스폰 게임이고 뭐고 뭐 게임할 때마다 맨날 업그레이드 까먹으니까 진짜 주체가 안 되네요. 빡쳐가지고. 그래도 열심히 잘 하세요. 자, 지금 삼룡이를 먹으면은 게이트 10개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. 10게이트 공식을 외우세요. 앞마당에선 6게이트, 삼룡에선 10게이트 그렇게 공식으로 외우면 됩니다. 아, 좀 귀찮게 하네. 이제 이거 뚫기 들어가면 끝나요. 이거 스탯이 업도 해놨고 사뿐하게 뚫어보자고요 여러분. 야, 대박이죠. 지지 새바닥에 이은 전형적인 프로토스의 한방.